강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 그 다음 시간 또 듣는데 똑같은 게 하나님 아버지, 테레비 주시고, 뭐 냉장고 주시고, 선풍기 주시고, 다리미 주시고, 건너 주시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조금 시험 들었어요. 아, 근데 또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선풍기 주시고, 트랩해 주시고, 다림해 주시고, 건너 주시고, 냉장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사님 열받아갖고, 할머니, 권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 달라고 그래, 돈. 돈 달라고 그래서 사고 싶은 거. 할렐루야. 아멘.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테이프 돌리지 말고, 믿지도 않으면서 되지도 않는 거 맨날 테이프 돌리지 말고. 자, 오늘 확실한 기도에 대해서. 자, 오른손 높이 들으세요. 점심도 먹었고 다 지금 잠이 올 시간인데 주먹 쥐세요. 손 피세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하세요. 눈 감으세요. 이게 눈을 뜨면 꼬라지가 보여갖고 안 돼요. 내 형편 보이고 내 사정 보이고 내 못난 거 보이고 내 죄 보이고. 그래서 눈 뜨면 안 돼요. 눈 감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병들었는데 다른 기도 안 난 거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쓰려고 보니까 병들었네. 하도 쉬어달라고 그래서, 하도 쉬어달라고. 주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날 써주세요. 쓰려고 보니까 병들었어. 어떻게 쓰겠습니까? 고쳐서 쓰지. 할렐루야. 넌 병들어서 안 돼.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넌 병들어서 못 써.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주여, 나 좀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 쓰는 거요. 아멘.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하나님, 주여, 몸된 교회로 해서 물질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물질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나와 내 집이 복을 받아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념비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도 물건으로 하나님이 써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돈이 없네. 하나님 어떻게 썼어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물건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100% 확신했어. 1%도 나는 의심한 적이 없어. 왜? 나는 신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몸이 아팠어요. 기관지 천식에다가 만약에 1분 기도를 한다, 1분 대표기도, 3분 대표기도 한다, 기침 100번 해야 돼. 이거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어. 기관지 천식. 지금도 말입니다.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제 차트가 쫙 있어요. 제 차트가. 몇 년, 5, 6년 전에도 계속 가면 강남 세브란스 병원 거의 호흡기내과 장순성 의사가 다 보고 처음에 가면 계속 그래.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안 핍니다. 보세요, 선생님. 폐를 보세요. 이게 담배
피는 사람 피지. 거짓말해요. 담배 피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래 놓고 약을 준다는 거예요. 약을. 그 약을 1년치를 뭐 1년치. 제발 담배 그 약을. 1년째 갔다는 거 한 이틀 먹고서 내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 누님 전사님이, 누님 전사님이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 거기 있으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예배실, 예배실에 성경 찬송 못해서 거기다 가장 헌신 많이 한 사람이 저희 매형 남편 장로님이셔. 우리 매형 장로님. 장로님이 거기 성경책부터 전부 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주차장이 없어서 딱 두 사람만 차를 댈 수 있어.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데다가 대야 돼. 그 건너 그 무슨 교회야? 그 어떤 거기 뭐 김성환 목사님 사위인가 뭐 어디 가는 교회, 그 교회 마당에다 다 대게 됐어. 의사고 직원들이고 전부 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원장님 차는 댈 수 있고 강남 세브란스 원목 목사님만 차를 댈 수 있어. 두 분만. 거기가 주차가 힘들어서. 아시는 분은 알게요. 거기에 제 차트가 하도 그래서 제가 누님 선생님, 아유 누님, 아 그 의사가 나보고 계속 담배 끊으랴. 그러니까 그 의사가 어떻게 의사가 그런 의사를 만났냐? 네가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갔어. 갔더니 그러니까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은 내 동생인데 목사요. 뭔 놈 어느 정도 담배를 피냐고. 그 폐가 이러니 어떡하냐고 폐가. 폐가 한쪽은요 엑스레이 찍고 한쪽이 하여 그냥 하얘 한쪽이 다 하얘. 그러면서 나보고 뭐 이거 뭐 여러분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보신탕 삼계탕 먹으면 안 됩니다. 삼계탕 먹지 말라, 보신탕 먹지 말라, 꿀 먹지 말라. 폐가 안 좋은 사람은 꿀은 치명타입니다. 그 의사가 나한테 그런 거 다 그래서 또 안 좋다 그러길래 그래서 한 달은 그런 거 안 먹었네? 그러다 지금은 다 먹어. 씨.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놓고 1년에다 이 약을, 이걸 약을 드셔가면, 목사님이 이 약을 드셔가면서 절대로 삼계탕, 보신탕, 꿀차라든가 이런 거 아주 몸에 좋다는 건 먹지 마세요. 그래야 이거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도 정신이 바짝 나길래 알았다고 그러고선 그 약을 또 한 보따리 타가고서 일주일은 잘 먹었네. 일주일 동안 막 교회 신방 가도 난 삼계탕 안 먹는다, 난 고기 안 먹는다, 뭐 안 먹는다. 아이고 그것도 한 이틀이지. 그러다 나중에 약이고 충청도 사람 충청도 말로 약이고 지랄이고 그냥 다 내버리고 그냥 나오면 삼계탕 먹고 뭐 나오면 뭐 먹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1년 있다 오라니까 갔잖아. 갔더니 아이고 약을 아주 약을 착실하게 잘 드셨네. 그래. 안 먹고 내버렸다고. 그랬더니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 뭐 지금도 빵빵 떨어져. 지금도 벌집 같으니까. 아니라고 목사님.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기다 대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신학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졸업장 잉크도 안 말랐는데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디를 가나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나 살리는 목사요. 믿으시면 아멘. 아 제가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동역자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 동기생들이 100명 개척했어. 100명 나 때문에. 왜? 야 제길도 개척한디야. 걔도 할렐루야. 야 걔도 개척하는데 나는 못하겠냐. 아이고 내가 개척한다고 주변에서 막 이쪽저쪽. 왜냐하면 내가 병들었었습니다. 그때도 폐가 안 좋았고 심근경색으로 협심증으로 쓰러졌지 돈 있나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존자가 많지 않고 능한자가 많지 않고 지혜자가 많지 않고 할렐루야 부한자가 많지 않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능한 자를 택하사 약한 자를 택하사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에 제가 응답받았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겄어. 믿으시면 아멘. 나를 쓰면 이 목사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쓰임받을 때가 쓰임받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복을 받을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오.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았는데 무슨 놈의 기적이오.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았네 뭔 놈의 간증이오. 그건 간증도 아니고 개뿔 아무것도 아니오. 여러분 아시겠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간증이 아니오. 하나님께 영광도 아니오. 구원받을 인간이 구원받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냐?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복을 못 받을 사람이 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쓰임받지 못할 자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때문에의 사랑은. 제가 고등학교 때 경제부총리였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경제부총리를 하셨던 한한상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한한상 교수님의 주례에 명주례. 제가 고등학교 때 한한상 교수님께서 고등학교 때 주례를 신랑 신부 주례를 그게 유명했었습니다. 그 한한성 교수의 주례의 제목이 뭐냐? 불구하고도의 사랑인가? 때문에의 사랑인가? 내가 고등학교 때 그거 듣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의 사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랑은 불구하고도의 사랑이요. 불구하고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불구하고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불구하고도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요 공고 출신이요. 제가 공고를 나온 사람이요. 응? 여러분 한국교회 공고를 나와서 쓰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공고 출신이요. 조용기 목사님이 공고 출신인데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부산의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이 공고 출신이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공고 출신이요. 그래서 선반, 밀링, 설계, 여러분 제도 다 아는 사람이요. 전기용접, 산성접, 내가 기계학과 출신이요. 공고. 어? 공고 출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과를 바꿔서 이제 문과로. 저는 원래 국문학에 아주 국문학에 이 저한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데는 자신 있는 사람이요. 신학교 들어갈 때 간증문을 편지 한 권을 쓴 사람이요. 한 권을 간증문을 편지 한 권을 쓴 사람이요. 공고에서 3학년 때 과를 바뀌어서 대학을 시험 보니까 짤끄덕. 첫 번째 제가 중대 국문학과 왔다 떨어졌어. 중대 국문 떨어지고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는 세종대학교 그때 여자대학교였습니다. 여자대학교. 여자대학교였는데 남녀공학으로 딱 바뀌면서 내가 붙었네. 그리고 난 군대 가버렸어. 응? 첫 번째 대학을 떨어졌을 때 성수동에 영동대교 밑에 영동대교 바로 밑에 그때가 거기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가 꽉 차있어요.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야 이게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떨어지고선 제가 그 성수동에 영동대교 밑에 내가 거기서 한강에 가서
야, 이게 인생이 무엇인가? 쓰디쓴 패배를 느끼고선 거기서 옛날에 담배가 청자가 있었어요. 청자. 엄청나게 써요. 노란 봉지에 있는 청자. 엄청 써요. 그거를 사가지고 필지도 모르는 걸 볶음 담배 가지고 거기서 인생이 뭐냐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한 40대 중반 된 사람이 소주 한 병. 그때는 이웃돌이하고 사업돌이가 있었어요. 이거 먹는 거. 그걸 갖고 나한테 와가지고 담배 한 가치만 빌립시다. 그러는 거 나보고 그래서 아 예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아 어떻게 젊은이는 이 시간에 성수대교 밑에 그 한강에 그 늦은 시간에 밤 12시 정도 이 시간에 여기를 왜 왔는가 그러는 거요. 그래서 아 대학도 떨어지고 인생이 비참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잔 받으려는 거요. 한 잔 받으라고 그러면서 사업들에서 소주 한 잔을 나한테 줘가면서 아 한 잔 받게 자네나 나나 똑같고만 그러는 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한양대 공대 건축학과를 나와서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그때 한참 사우디 나갈 때요. 사우디에 건설 현장에 가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국에 돈을 마누라한테 다 돈을 붙인 거예요. 부인한테. 그래서 딱 들어와서 자기가 한 3년 고생하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려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돈을 다 붙이고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돈 붙인 거를 다 털어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우디에서 3년 동안 고생해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돈을 마누라가 싹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주 사업들을 사갖고 성수대교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를 만난 거예요. 둘이. 나는 학교를 대학을 떨어지고 거기서 인생의 비관을 가지고 왔고 그 사람은 마누라가 돈을 다 털어먹었고 와서 저한테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때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대학 떨어져 이제 졸업 단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 내가 인생에서 가난이 대문을 놓고 하니까 사랑은 창문을 열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응? 그 사람이 한양대 공대 건축가를 나와서 거기 가서 사우디 가서 돈을 3년 벌어서 보냈는데 마누라가 다 돈을 털으면 자기가 큰 꿈을 갖고 나왔는데 돈이 싹 날라가 버리니까 가난이 대문을 놓고 하니까 창문 사랑은 창문을 열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야 이거 도대체 가난이 뭔가 사랑이 뭔가 많은 것을 생각해. 여러분요 쓰임 받을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요. 구원 받았다는 구원 받는 것은 간증이 아니요. 근데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 받았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쓰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쓰임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우리 동기 목사님이 어저께도 저기서 오셔서 은혜 받고 가셨어요. 동기 목사님 아들내미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이 아이가. 근데 이놈이 지금 외국인 회사 독일 회사에 다니는데 연봉은 많이 못 받더라고. 1년에 8천밖에 못 받더라고. 잘 못 알아듣는가 봐. 그 부부가 와이프는 더 많이 받아. 와이프는 1년 연봉이 뭐 1억 2천대. 와이프는 얘는 1년에 8천 연봉이. 근데 축하면 그래. 나보고 그래. 그 대훈이가 대학을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대훈이가 공부를 아빠가 중간에 신학을 했어. 애들 중학교 때 대일이는 고등학교 때 대훈이는 중학교 때 아빠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부름 받아갖고 가니까 애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빠가 중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응? 국제상사에서 거기서 임직원으로 계시다가 자기가 막 해외 다니고 엄청나게 달나가던 목사님. 그 당시에 골프를 치고 다니던 목사님인데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하다 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는 엄청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중간에 갑자기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니까 애들이 이해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대훈이가 중학교 3학년, 대혜리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해를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완전 깽판이고 다니는. 근데 얘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지갑을 하나 주신 거야. 지하철에서 지갑이, 두꺼운 지갑이. 그래서 대훈이가 또 그래도 목사 아들이잖아. 그래서 지갑을 주셔갖고 파출소 갖다 줬네. 근데 그 지갑 주인이 교육부의 임원, 교육부의 부차관이라든가 이 사람 지갑인 거예요. 교육부에. 그래서 감동받아갖고 야 이런 학생은 교육부 장관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훈이가 지갑 하나 주셔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 상장 가지고. 근데 또 독일 회사도 또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특차로. 근데 다른 애들은 몇 번 주셔서 갖다 줬는데도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특허면 그래. 나보고 그래. 저 새끼는 지갑 주셔서 대학 들어갔어. 아빠 그만 좀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얘는 독일에서 다니니까 집에서도 있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월급은 그렇게 계속 나온대요. 그 부부가 컴퓨터 갖고 집에서만 해요. 근데도 엄청나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여러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쓰임 받을 자가 쓰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별로 도전도 안 받아. 왜? 쟤 원래 실력 있었잖아. 응? 쟤 원래 돈 있었잖아. 근데 그게 무슨 은혜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 감동이 아니에요. 근데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쓰임 받고 믿으시면 아멘.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의정부에서 4년 만에 개척을 해서 한 70명 주일 출석이 한 70명 됐어. 4년 만에. 예. 뭐 여러분 교회처럼 막 4년 만에 막 500명 1000명 그렇게 된 건 아니요. 우리 교회 4년 만에 70명. 지금이 하나님께서 엄청 23년 동안 부흥이 중단된 적 한 번도 없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난 주일에도 9가정 들어왔어. 지난 주일에도 9가정 세 가족이 지금도 계속 붕대는 게 23년 동안 부흥이 중단된 거. 개척 4년 만에 70명이 됐습니다. 그때 내 친구가 제 동기 제 친구 나이도 같고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가 친구 동역자가 똑같이 졸업하고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 친구는 카페를 개척했어. 똑같이 졸업하고 나는 의정부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내 친구는 저 강원도 철원에 거기 대한민국 최초의 기도원 대한수도원 바로 옆에다가 153이라는 카페를 그 친구는 홍대 미대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설계를 해서 철원 바닥에 최초로 아름다운 카페를 153이라는 기독교 카페를 해갖고 둘 다 부흥이 됐어. 할렐루야. 4년 만에 내 친구가 왔어. 4년 만에 내 친구가 빼고도 딱 지고 카페 사장님이니까 쫙 오더니 의정 와서 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나도 개척하려고 그러는 거요. 교회 개척한다는 거. 야 사업 잘 되는 건 어떡하려고. 야 그거 때려치고 개척한다. 그래서 야 씨 왜 개척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야 너도 되는데 나는 그냥 해도 된다는 거야. 이 인간이 그러는 거요. 자기 개척한다는 거요. 그래서 야 씨 왜 장사도 잘 사업도 잘 되는데 그럼 난 돈가스 먹으러 어디로 가냐 차 마시러. 그랬더니 아 자기도 개척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야 네가 해서 되는 거는 나는 그냥 해도 된다. 내가 그렇게 현차는 사람이었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이 왼수가 또 의정부서 한대요. 그치? 야 왜 또 의정부서 하냐 그랬더니 네가 의정부서 됐지 않냐는 거예요. 아이고 왼수가. 그래서 제 친구가 의정부에서 같이 목회합니다. 나는 23년, 걔는 19년. 동기. 그래서 저희 그 친구는 교회는 그렇게 많이 성장은 안 했어. 지금 한 800명밖에 안 돼요.
잘 못 알아들어요? 나는 어디로 가도 영향을 끼쳐. 야, 네가 했는데 나는 그냥 해도 된다. 너보다 내가 못생겼냐? 너보다 내가 설교를 못하냐? 그래서 해요. 그랬더니 이 왼수가 또 의정부사인데요. 그렇지, 같이 해, 같이. 같이. 같이 의정부. 그래, 야, 그럼 난 이쪽에서 물게, 넌 저쪽에서 물어라. 이 고개를. 그래서 그물을 양쪽에다 쳤어. 저, 내 친구는 자기 송초에서 오는데 그물을 치고, 나는 여기 태계원 쪽에 나가는데 그물, 그냥 못 빠져나가. 할렐루야. 여러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서 쓰임받는 자. 아멘.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은 쓰임받는 게 복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말입니다. 쓰임받을 사람이 쓰임받는 것은 복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고 아무도 인정 안 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 제가 기도원에서 집회 끝나고 야, 저녁에 막 철야 끝나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안수기더니 불을 살짝 꺼놓고 안수기도 막 하는데 양복음은 신사가 안수는 안 받고 그냥 서 있네.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안 받나. 그리고 안수를 다 끝났네. 끝났더니 내가 끝나고 딱 이제 나가려니까 그 신사가 나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야, 나요, 만무기, 만무기. 여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 하나님. 나를 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친구 걸랑, 내 친구. 어저께 말씀드렸던, 어저께 다시 여자로 안 와서 모르지요? 어저께 온 사람은 알아. 막걸리 한 통 먹고 이 교회에서 온 그 아들, 우리 최만목 안수 집사. 응? 수원에서 싱크대 대리되면 싹 쓸어버린 내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가 은혜 받으러 기도 놀러 왔는데 강사가 방제길이더래. 그래서, 아, 내 친구도 방제길인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있구나. 그러고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강사님이 올라가는데 나들이야? 그래서 앉아서 은혜를 확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가면 울었디야. 왜? 야, 씨, 제가 저렇게 되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봐도, 주변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뭄 가운데, 가뭄. 가뭄 가운데, 흉년 가운데, 기근 가운데 몇 배의 복을 받았어? 100배 복을 받았잖아. 믿으시면 아멘. 100배의 복이 말지어다. 1000배의 복이 말지어다. 그래서 블레셋 왕과 군대장관 비굴이 와갖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봤다고 그랬어. 응? 너희 하나님 이삭한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고 그랬어. 왜? 다른 사람은 다 망했는데 이삭이만 100배의 복을 받았어. 아멘. 다른 사람은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막 포크레인 갖다 파도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이 삽으로만 파도 물 나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한 건물로 가기만 하면 그 건물이 대박이 납니다. 요즘요, 어저께도 어제 뉴스, 오늘도 뉴스, 요즘 뉴스 뉴스가 뭐예요? 상가 임대차법을 10년으로 바꾼디야. 10년으로 바꾸면 이 임대하는 임대업자들이 이거 심각하갈라. 임대업자들이 상가 임대. 그래서 이제 건물이 싼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준비해놨다가 건물을 이제 이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박을 터쳐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승부수를 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식당이요, 100개가 식당 오픈하면 돈 버는 데는 세 군데요. 그리고 한 20개는, 나머지 한 17개는 현상 유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뀌어. 3년 안에 저희 교회 하우징이라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신정균 집사님이 인테리어 사업을 오랫동안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테리어를 할 때는 3년 쓸 거를 한대요. 모든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불, 모든 식당이고 커피숍이고 다 3년짜리 쓸 것만 하면 된대. 왜? 3년이면 망하기 때문에. 이거 우스갯소리 아니요? 여기 인테리어 업자 있으면 알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랬어. 우리 신정에서 우리 교회 집사 이것 좀 해. 그러니까 목사님 3년짜리 할까요? 50년짜리 할까요? 야, 무슨 3년짜리야.
원래 다 3년짜리예요, 3년짜리. 모든 인테리어는 다 3년짜리래요. 왜? 3년 있으면 뜯어낼 거라서 3년짜리를 한다. 겉으로만 번지름하지 다 3년짜리라는 거예요. 90% 3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짜리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알아야 돼. 모든 식당들이 3년 안에 다 망해. 모든 사람들이. 근데 3년 안에 대박치는 식당들이면, 우리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서가원이라는 우리 갈비탕집이 있어요. 남편이 의정부의 송추 가마골의 주방장이었어. 그 우리 집사님이 항상 우리 박은하 집사님이 달마다 기도, 목사님 우리 경아빠도 주방장 좀 그만하고 그냥 저렇게 사업을 하기를, 우리도 그냥 같이 이렇게 식당을 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 기도만 하라면 기적 베풀지. 그런 집사님에게 마음의 소원, 자기는 막 그 아주 그 확신이 절대로 저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꼭 해야 된대. 근데 그럼 해라고. 돈이 없디야. 남편은 그냥 거기 송초가 맞거네 주방장인데, 주방에서 일하는 한 요리사인데. 그럼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잖아. 근데 돈만 있으면 돼.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 목사님, 우리 교구장님하고 들어왔어. 목사님, 우리 박은하 집사님 기도 받으시나? 아, 예, 들어오시라. 근데 목사님, 제가 이제 믿음이 왔어요. 확실하게 믿음이 왔다는 거요. 식당에 믿음이 왔대요. 믿음이 왔다고. 그 무슨 믿음 왔냐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딱 봉투를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1,000만 원. 목사님 다 털어갖고 1,000만 원 갖고 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이제 돈이 없어갖고, 잘 들으세요. 돈이 없어갖고,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없어갖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거. 돈이 없어갖고. 여러분 1,000만 원 갖고 식당해요? 못해요. 있으나 없으나요. 왜 또 아멘 왔는데요? 1,000만 원 갖고 인생 바뀌어요? 안 바뀌어. 1억 갖고 인생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아이, 어차피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고 기도할래요. 아이, 나한테 부담을 확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얼마나 부담 가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은요, 제가 11조 감사, 선교, 건축한 거면 참 아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는 기도 복잡하게 아니요. 그냥 11조고 뭐고 다, 하나님,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게 해주세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게 해주세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게 해주세요. 아니, 아멘 해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게 해주세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게 해주세요. 그럴 땐 저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게 해주세요. 여러분, 10만 원이 동그라미 더 붙으면, 하나 더 붙으면 얼마요? 100만 원 하나 더 붙으면, 하나 더 붙으면.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 동그라미 하나만. 하도 얼마나 겸손한 기도야,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 욕심이 아니잖아. 동그라미 하나만 붙어달라고 하는데 뭔 욕심이야. 그렇잖아. 그 천만 원 갖고 와서. 그러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될 거리야. 그래, 내가 부담이 얼마나. 그래. 아이고, 하나님, 저 믿음.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한 뭐 한 20일인가 있더니, 목사님 이제 가게 얻어야 돼. 한 돈 없다며. 기적이라니.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말도 못하는 분인데 1억 보냈디야. 시어머니가 그럼 1억 갖고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가게를 또 봐줬네. 가게를 봐줬더니, 목사님 이름 줘주세요. 아,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줘주면 될 것 같다는 거야.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애들이 땅콩만 애들이 워낙 많아요. 많아가지고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름을 줘. 내가 장명수야, 장명수. 어떤 애가 이름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너 이름 되게 예쁘다 했다. 애 시험 들었어요. 왜? 목사님이 줘주고 그래갖고. 응? 목사님이 줘줘서. 자, 간절해. 우리 게 하명호 집사님이라고. 내일 올라나 모르겠네. 하명호 집사님, 이윤정 집사님 부부가, 자, 참 어렵게 살아. 근데 이윤정 집사님 오빠가 소아마비야. 오빠가. 근데 거기 간 큰 놈이 준수 있고, 이제 그 밑에 동생이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커. 다 대학생들이고. 근데 이 하집사가, 하명호 집사고 이윤정 집사가 또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굉장히 몸이 이제, 그러니까 몸이 질병성 비만이야. 질병성 비만. 몸이 안 좋아. 늘 아프다고 그래. 그리고 오빠는 소아마비. 근데 아이고, 이거 주책 없이 목사님이 하도 그냥 나라고
난리를 쳐서 어떻게 해서 거기서 임신이 돼버렸어. 그 집이 나이가 거의 45, 50인데 임신이 됐는데 병원 갔더니 피가 보이고 아이가 자리가 안 좋다는 거야. 애가 거기다가 자 피가 보이지 유산기가 있지 또 아이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결정하라 그랬대요. 자 생각해요. 오빠가 누구요? 소아마비. 그리고 아이가 자기는 45 남편은 50. 그러니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와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기도받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냐. 잉태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믿음으로 가요 집사님. 어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 믿음으로 갑시다. 생명이잖아. 할렐루야. 막 축복하기도. 아, 내가 얼마나 기대하겠어 목사로. 다녀 목사. 아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는데 이놈이 지금 4살 5살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최고 똑똑이요. 걔 아빠가 하집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비라고 해줬어. 하은비. 은비. 은비야, 은비야. 지금 아주 교회에서 인기 대박이요. 인기 대박. 그 내가 뭐, 나보다, 목사님, 그 요즘도 그래. 내가 다녀들어 봐. 내가 항상 물어봐. 자매님, 은혜 받으셨어요? 네, 은혜 받았어요. 5살짜리가. 나는 우리 유치원 애들 5살짜리 그런 애들한테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음 믿습니까? 아멘. 애들한테 제가 장난을 많이 쳐요. 장난.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우리 어린 애들한테 잔 칼빈이 말하기를 아, 그럼 아, 네 목사님. 난 못 알아듣는 어른들한테 잘 아니요. 애들한테 그런 설교하지. 우리 강숙 자권사님이 우리 강숙 자권사가 무당집에 그 대무당인 내려무당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임신을 했네. 그 남편이 조병태야. 그래서 딸내미를 낳았어. 딸을 낳았는데 목사님 이름 줘주세요 이름 줘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 기도하다가 알아라고 줘야지 알아 하나님 뭐라 하는데 기도하다 알아 좋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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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좋아라 할머니요. 좋아라 좋아라. 그러니까 그 집은 날마다 좋아라 좋아라. 왜 딸내미가 좋아라 내가 이름 줬어 좋아라 알아라고 아빠 이름 아빠가 성이 정이 조씨야. 그래서 딸을 낳았고 제가 또 줄에 서고 또 다 그래서 야 알아라고 줘. 그러니까 네 목사님 좋아라 하루 종일 그 집은 좋아라 좋아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집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이영로 집사님이 제가 또 줄여섰네. 이영로 집사가 줄여서 갖고 이영로 집사가 줄여섰어요. 줄여섰는데 또 딸내미 났어. 그래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짓나 이름을 다 루지라고 줬어. 루지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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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름 줘달라고 하지 마요. 예. 그래서 우리 집 우리 교회는 이루지도 있고 초하라도 있고 은비도 있고 애들 이름 얼마나 많이 지는지 엄청나. 지금도 또 줘야 돼. 또 가서 골잡아 골잡아. 아, 뭔 얘기다 그러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아 식당 얘기. 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목사님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먼저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1억을 준 거야. 거기서 시작을 해서 아주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의자 쇼파 의자 색깔 의자 뒤에 쇼파를 이렇게 하는데 그 색깔까지 다 보고 목사님 왔어요. 목양실로 막 여러 개가 막 그 고르는 거 하고 그걸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하는 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부부가지 왜 그것까지 나한테 말하냐고. 그러니까 아 이왕이 시작하고 목사님이 시작했으니까 목사님 골라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것도 색깔도 자줏빛 색깔로 자주 색깔 예 자줏빛 색깔이 이게 엄청난 고급의 색깔이걸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브랜드에서 최고 비싼 헤르메스 여자 가방이야. 자주빛 가방이 비싸진 않아. 7천만 원밖에 아니요. 여자 가방이 자주빛 헤르메스 가방이 미국에서 그런 13장 거는 가방 그거밖에 없어. 루비톤 같은 데 가도 열쇠를 안 잡아. 근데 헤르메스 가방은요 열쇠를 아예 잠가놔. 만지더면 그게 7천만 원밖에 안 비싸진 않지. 7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내가 그거를 갖다 디자인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국장 가방이 7천만 원짜리 헤르메스를 내가 디자인한 거예요. 카피해갖고 만들어서. 재미난 목사요.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지구역장들은 어디 가도 쪽팔려. 강남에 예식장 가도 우리 교회 가방 갖고 가. 강남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신라호텔을 어디로 가든, 신라호텔이든 워커힐이든 우리 교회 가방 갖고 딱 들고 가면 사람들이 비싼 건 줄 알고, 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왜? 내가 7천만 원짜리 카피를 했걸라. 아멘.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니까 식당이 다 망하지만은요, 거기서는 1년, 2년 만에 옆에서 따라오네요. 목사님, 그거 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겠다. 야, 남편이 소영은 집사가 금요 철야 때 하나님 앞에 팍 심는 거야. 담임 목사가 기억될 만큼 하나님 앞에 팍 심어. 하나님 역사, 목사님 이제 하나님 축복에 하나님께 심습니다. 아, 또 기도해서. 근데 얼마 있더니 박은하 집사가, 목사님, 그 옆에 순대국집 났는데, 순대국집이 그냥 났는데, 그거 어떡하? 아, 빨리 잡아. 예. 그 지금은요, 3년 만에 식당 하나 늘어났어. 3년 만에. 지금, 거기 갈비탕집, 또 옆에 식당. 그래서 손님이 엄청나게 많아. 손님 엄청나요. 하나, 여러분요,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으면은요, 사람들이 감동 안 받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쓰임 받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장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병든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물건이 부족한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저를 물질로 써주세요. 역설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설적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믿으시면 하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하늘에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이 들어쓰심을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원장 목사님이, 목사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주무시지 마요. 지금 정신 차려. 우리 김성광 목사님, 하나님 쓰시는 것은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들어오신 분이요. 미국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으신 분이요.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 버릴 수 있어요? 미국의 영주권을 버릴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사람이 수억을 들었어도 지금 시민권 영주권을 받으려고 그래요. 비자 하나 받는데도 5천만 원, 1억도 몇 억을 주고서도 비자 받으려고 그래요. 미국에. 아시겠어요? 미국의 영주권요? 미국의 시민권? 목사님이 미국의 시민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짱이 있는, 나는 옆에도 봐요.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저에게. 어른 같은 선배. 중국말로 따꺼요, 따꺼. 큰형님이란 말이에요, 큰형님. 왕형. 왕. 오늘 우리는 하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내게 손뽑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님 권사님 18번지요. 고요한 바다로 늘 천국 찬송. 우리 어머니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아. 아멘.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부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느 권사님은 하늘나라 천국 가면서 천국문을 확 잠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자식 새끼들 아무도 다 구원받지 못해. 자기 혼자 딸랑딸랑. 어느 분은 하늘문을 확 열고 가는 사람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야. 들어보세요. 야,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실 때 우리 아버지도 제품에서, 우리 장인어른도 제품에서, 저희 장모님도 제품에서, 우리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은 말입니다, 큰 딸인 전도사가 사회를 보고, 큰 사회 장모님이 대표기도를 하고, 아들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며느리 손주들이 다 특송하고, 그러고선 제가 축도를 딱 끝났는데 엄마가 두 손을 딱 흔드는 거예요. 눈 감고. 그러니까 큰 누나가 엄마 천국 가려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손 들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수요일부에 있어서 9시야 그 시간 내가 예배드린 시간, 엄마가 임종이 가까워서, 그래서 엄마가 손을 들어. 내 축도 끝났는데 그리고 누나가 뭐라, 엄마 이제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다. 엄마 나 수요 일부 예배 가서 설교하고 올게. 엄마 설교하고 올게. 나 가. 엄마 설교하고 올게. 그 딱 교회 가서 단에 올라가는데 전화 왔어. 어머님 소천했다. 아멘 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어머님 천국 갈 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내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 어머님 최고야. 이야, 그 영광스러운. 그게 자식들에게 자손 만대의 복인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머님 살아생전에 어머님의 신앙이 나의 모델이 되고 내가 그걸 다 이어받은 사람이야. 엄마로부터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 모든 것을 저는 이어받은 사람이야. 대물림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장로님이 천국 갔대요. 장로님이 천국을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밥을 주시는데 중국집 데려가서 짜장면을 주시더랴. 장로님이 천국 갔는데 예수님께서 밥 먹으라 하고 주는데 짜장면 한 그릇 드려. 그래서 장로님이 예수님께 너무 서운해서,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장로를 하다 왔는데 짜장면이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따졌더니 너희 담임 목사는 배달 갔다 그러더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쌓느냐, 그걸 말하고 싶다. 주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가 영원한 우리의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이거를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천국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보물을 너를 위하여 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믿으시면 아멘.
담임 목사님이 하도 설교할 때마다 헝금헝금 설교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시험 들었는지, 그래서 늘 그래도 이제 믿음을 하는데 교회 이제 부흥을 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로 온 거야. 감리교회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첫 시간부터 여러분 돈 버세요, 돈을 버세요, 엄청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하고는 다르구나. 우리 목사님 맨날 헌금하라 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 와서 여러분 돈 벌어야 삽니다, 많이 버세요,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어딨나. 아, 은혜 받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저축하세요, 다 저축하세요. 얼마나 은혜 받거든. 아멘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맨날 헌금하는데 존 웨슬리 역시 웨슬리 목사님은 다르구나. 역시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운동, 웨슬레가 지나간 길은 웨슬레가 한번 지나가면 말입니다, 가게문을 다 닫아버렸다 그랬어. 웨슬레가 지나가면 술집문이 확확 다 닫아버리고 가게문들이 닫아버리고 그 집에 술집이 다 닫아버리고, 웨슬레가 지나가는 길에는 술집이 문을 닫아버렸다. 그 정도 부흥의 역사, 웨일즈의 부흥운동이야. 그 유명한 웨슬레 목사님 와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은혜 엄청 남아있는 거야. 담임 목사님 맨날 헌금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성대 시험 들었는데 목사님 여러분 돈 보세요, 돈을 보세요, 엄청 은혜. 아, 역시 다르구나. 큰 목사님 여러분 저축하세요, 저축하세요, 엄청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마지막에 자녀였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목사님이 다 똑같구나 그랬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집, 아멘. 예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얼마나 쌓아뒀습니까? 따라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쓴 돈은 내 것이다. 주를 위해서 쓴 것만 내 돈이요. 그거는 평생 거기서 주를 위해서 드린 예물은 평생토록 이자가 나와. 아휴, 알아들어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뭘 알아들어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 이거 답답하네. 텔레비 보니까 그런 얘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뭐 그런 건 광고도 있더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내 마음이 그 마음이요. 아, 이거 어떻게 답답해.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뭐 가슴을 열어 제낄 수도 없고, 이거 아주 그렇네. 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주를 위해서 쓴 것이, 따라서 주를 위해서 드린 것이 내 것이다. 아멘?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이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 집을 위해서 드린 것은 내 것이요. 근데 이것은요, 야, 이것은 이자가 계속 나오더만. 아니, 나를 볼 때 그래요. 우리 집을 볼 때는 계속 이자가 나와. 여러분, 지금, 어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지금 은행에다 1억 넣으면 얼마 나와요? 한 20만 원 나와, 이자? 한 달에? 20, 30만 원 안 나와, 1억 넣어봐야. 20, 30만 원 받아갖고, 1년, 뭐 한 달에 20, 팔자가 고쳐지고 있어? 안 고쳐져. 은행 1억 넣어봐도 20, 30만 원 밖에 안 나와, 이자가. 그거 갖고 뭐요? 애들 꿈값이지. 응? 옛날에는 그래도 10년, 30년 전에는 1억 넣어놓으면 그래도 막 한 번 100만 원 나오고 막 뭐 한 200만 원 나와서 괜찮았대요. 근데 지금은 1억 넣어놔봐요. 은행에서 여러분 30만 원부터 안 나와. 1억 넣어놔요. 그럼 그게 갖고 그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이거는 대박이에요. 대박. 딱딱 때가 되면 하나님 이자를 정확하게 믿음 통장으로 팍팍 들어와. 팍팍. 아이고, 아멘. 그런 자동통장 안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안 해놓은 거예요. 뭐 들여놨어야 해놓지. 우리 엄마가 그래서 기도는 통장이라고. 기도통장. 기도통장. 아멘. 저는요, 기도통장에다가 엄청나게 넣어놨어. 우리 엄마가 통장을, 기도통장을 저한테 물려주는데 거의 수조 들어간 통장을 나한테 물려주더라고. 기도통장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한 통장을 나한테 물려줬어. 근데 딱 열어보니까 한 수조가 들어가 있어.
근데 거기다가도 내가 엄청나게 넣어놨어. 지금 여기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있죠? 10일, 20일 사이. 나도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한테 다, 나도 맞짱 뚫 수 있어. 여러분, 누구, 여기 있는 사람 다 나오셔. 나도 맞짱 뚫어, 기도. 근데요, 40일 기도하면은 4조가 들어가. 기도 통장에. 잘 못 알아들어요? 40일 기도는 4조가 들어가, 4조. 난 4조도 집어넣어 놨어. 4조, 2조. 나는 그래도 통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다. 이게 아주 내가 가끔 안 뺐으면 그게 계속 불어나요, 또. 하고 막 계속 나와. 기도 통장에서 나오지? 물질 통장에서 나오지. 하나님 앞에 넣어놓는 것은 확실한 거요. 그 하나님 나라 은행은 또 금리가 안 떨어지더만 계속 올라. 그런 거 잘 모르지요?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야. 난 자동 이체 해놨어. 그냥 계속 나와, 계속. 걱정이 없어. 왜? 많이 넣어놨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1,000원, 2,000원, 10,000원, 뭐 10만 원, 100만 원, 그거 넣어놔봐야 가서 통장 찍으러 가는 것도 부끄러워. 넣을 때 확실하게 넣어놔야 확실하게 나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드는 자, 하늘의 시민권자. 오늘 말씀이요, 말씀.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신랑 되신 예수가 어디시요? 천국에 있단 말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 아멘.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오시리라. 거기로부터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아니오. 우리 기성교회지. 아이고,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오실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하나님이 쓰십니다. 재림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에게 영권 주십니다. 그에게 물권이요, 그에게 인권이요. 그분은 곧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다.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 아멘.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복음 전하는 교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복음 전하는 교회,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신비하고 놀라운 게 뭐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낳는 자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집을 세워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다. 그 교회를 향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빌립보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신랑 되신 예수로부터 이 고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나의 자랑인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면류관이 되길 바랍니다.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사모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이야, 이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여,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따라하십니다. 멍에를 같이 메라. 아멘.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 마음을 가지고 스카람을 짜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함께 으쌰 으쌰 아멘 함께 아멘. 거기서 크고 놀라운 역사, 솔로보다는 듀엣이, 듀엣보다는 여러분 중창보다는 합창보다는 오케스트라. 아,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면류관이 되길 원합니다.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마한 거예요. 저희 교회 이진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진희 부장 집사님이신데 아주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분이 택배를 하시는 분인데, 택배를 하시는 분이요. 지금부터 한 7년 전, 7년, 7, 8년 전에 제가 집회를 하는데 기도원에 제가 택배를 하러 가는, 택배를 놓고선 가면서, 그때 이제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어렵고 인생 힘들고 어려우니까 택배를 놓고선 그냥 저 뒤에 한번 이렇게 쏙 들어 구경하는데 그냥 단에서 불같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야. 그래서 택배 배달하러 갔다가 뒤에서 앉아갖고 은혜를 받았어. 그 양반이 은혜를 받아갖고 의정부를 싹 뒤져갖고 의정부에 사는, 의정부 뒤로 우리 교회 왔네. 교회로 한 8년 전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택배하러 갔다가 거기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택배는 다마트 빵차 이제 조그마한 거, 그걸 택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그러더니 이분이, 여러분 다마트 빵차 택배한다고. 택배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덩치도 이러죠. 내려오려는 분이 이만한데, 무릎,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야. 막 덩치가 이래가지고 천하장사예요. 천하장사. 혼자 화분도 막 엄청난 거 혼자 싹 들어. 근데 나는 그분보다 내가 힘은 더 세요. 아니, 못 알아들어요? 간장하지 말고 금방 끝내요? 반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분보다 제가 힘이, 그분은요, 이렇게 할 때 그분보다 내가 더 무거운 거 들어. 근데 이분이 막, 목사님, 아유, 집사님. 딱 무릎 확, 목양실에 들어와서 의자 앉으면 되는데 무릎 확 크는 거 바닥에. 아, 이러지 마시라, 여기 아닙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헌금을 딱 내놨어. 무슨 헌금이에요? 그때 1,000,000원을 딱 내놨어. 이진희 집사님. 그래서, 아니, 택배하시고 그러는데, 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지금도 맨날 감상무목대에다가 지금도 택배하시길라? 감상무목대에다 한 번도 빠지지 않게 쓰는 게 뭐냐? 록펠러의 복을 주시고, 록펠러처럼 교회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맨날 그 봉투로 와, 맨날. 지금도 그분이, 아니 이번 주도 똑같이 썼어. 록펠러의 복을 주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야, 그런데 다마스 하면서 1,000,000원을 딱 헌금을 하는 거 해놓고선 하고 축복이도 해줬지. 축복이도 해줘.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고선 한 몇 년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십일조를 어떤 때는, 이 양반 어떤 30만 십일조를 어떤 때는 30만 원, 어떤 때는 300만 원다고 막 그래. 십일조를 어떤 때 100만 원다고 그래서, 야, 참 다마스가 희상하다, 희한하다. 그 택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버나. 그러고서 또 어떤 데는 나중에
천만 원을 11조를 했어. 천만 원을 11조가. 그렇다고 목사가 불러서 아니 어떻게 천만 원 냈냐고 그럴 순 없잖아. 기도만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성도가 11조 천만 원 했다고 불러갖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물어봐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훈련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차원에 세가족 십자가 성령학교 제자 훈련 뭐 엄청나게 강해. 훈련이 완전 독수리같이 훈련시키니까 그 이분이 다 거쳐서 거의 한 5년 만에 이제 제자 훈련이 돼가고 우리 이제 저를 만나는 거예요. 저를 만나요. 근데 제자 훈련 들어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 자리에서 자기가 기도원에서 이름이 많아서 와서 은혜를 딱 받고 내가 인생의 승부수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없는 돈은 있는 돈 해갖고 싹 털어서 천만 원 헌금했대야. 했는데 한 3, 4년 만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왔대야. 전화 와가지고 옛날에 사기친 놈이 전화 와가지고 1억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복은 받고 싶지도 않은가 보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리쇼. 아니 이진 입사가 제자 훈련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사기친 놈이 자기 생각나갖고 1억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번은 저희 이제 조경공사 우리 교회는 막 기가 막힌 조경이 되겠어요.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딱 이제 하는데 뭐 맥반도 그 반도 막 조경공사 줄이 하는데 목사님 전화 받더니 아 목사님 나 3시간만 갔다 와야 돼 가야 됩니다. 아 일하시다 어디 아 3시간에 30만 원 빵입니다. 그런 거 30만 원 빵이래.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때는 11조로 200만 원 어떤 때는 300만 원 어떤 때는 100만 원 많을 때 300만 원 드려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기 다마스를 하는데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기 일반 단골들이 일반적으로 성북동이래요. 아니 성북동 부자던데 물러요? 그냥 이상하게 쳐다봐. 성북동에 가면 부자 동네가 있어. 청와대 넘어가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물론 그냥 그런 갭이다 해요. 성북동에 가면 어이, 아저씨 이거 압구정 동네 갖다 주세요. 청당 동네 갖다 주세요. 한 탕에 30만 원 50만 원이래요. 한 탕에 창금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나에게 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권으로 쓰임받으세요. 물권으로 쓰임받으세요. 인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십시오. 다른